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지난 주말 무역전쟁 휴전 합의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7%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44%, 나스닥 지수는 1.06%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중 무역전쟁의 휴전과 감산 연장 기대로 올랐습니다. 오펙과 비오펙 산유국은 하루 120만 배럴 감산 합의를 향후 9개월 동안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WTI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1% 오른 59.0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6월 미국의 제조 활동 지수가 전월보다 위축됐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양호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공급관리협회는 6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전월 52.1에서 51.7로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탈리아가 올해 재정적자 목표를 2.04%로 낮춰잡았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로이터통신은 이탈리아 정부가 올해 재정적자 목표를 기존 GDP의 2.4%에서 2.04%로 낮췄다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는 EU 측이 재정규율 위반으로 이탈리아 정부에 대한 징계를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배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엇갈리면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소폭 하락하면서 2120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소폭 상승하면서 696선까지 오르면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휴전 소식과 함께 지금까지 우리 시장에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수혜주로 여겨왔던 종목들이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전기전자 업종들이 빠지면서 어제 시장 하락세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유한양행의 기술 수출 소식과 함께 투자 심리 살아나면서 696선까지 오르면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들이 분명했지만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이 내리는 종목보다 오르는 종목들이 더 많은 강세장이 연출됐었는데요.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2%대 강세로 마감이 됐었고 이 중국 증시도 평균적으로 2% 넘게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전해드렸듯이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최배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 위협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는데요. 오히려 일본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미중 무역 협상은 휴전에 들어갔지만 브렉시트와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위협이 올 하반기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수출 회복을 자신했던 정부가 사실상 상저하고 전망을 철회하면서 수출 부진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어제 유한양행의 기술 수출 소식이 있었었죠. 이를 토대로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배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바로 투자증권 연합부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S&P 500 지수는 차익 매물 출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큰 폭으로 좀 힘을 받은 모습인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네, 이 미국 시장 상황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미중 이 추가 관세에 관세를 더하고 사실 관세 부과만 뭐 지속적으로 좀 걱정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교착 상태에 빠졌던 이런 협상들을 재개함으로써 일단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이런 안도 심리가 작용했습니다. 지수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대형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0.44% 상승한 26,717.43을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6% 상승한 8,091.16 그리고 S&P 500 지수는 0.77% 상승한 2,964.33을 기록을 했고요. 특히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었고 뭐 장중에는 2,977.93까지 오르기도 할 정도로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중국에 대한 우려감들이 가장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이 페드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이 사실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6월 뭐 상당한 좀 강세장을 기록을 했던 이유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미중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존재해서 뭐 협상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확정할 수 없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망이 좀 지배적인데요. 뭐 이렇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보다는 그래도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온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 그리고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미국 증시에 대한 뭐 부담감들 그리고 다른 뭐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폭 자체는 뭐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 올랐지만 그래도 시장 기대치보다는 조금 덜 오른 그런 뭐 제한된 상승폭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섹터별로 조금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반도체 지수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도체 업종이 전체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장중 한때 6% 넘게 급등하면서 미중 무역 협상 결과에 뭐 상당히 환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 종가 기준으로는 3.94% 상승을 했습니다. 이 퀄컴도 1.91% 그리고 자일링스도 2.74% 뭐 커브가 5.96% 스카이워크 6%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리고 화웨이 관련 종목들도 상승을 했고요. 상승폭 자체는 장중 최고치보다는 그래도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승 부분 좀 일부 반납하면서 윗꼬리다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1.83% 상승하면서 이 정상회담 결과에 환호하면서 뭐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 확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아마존이 1.51% 그리고 알파벳이 1.59% 뭐 MS가 1.23%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뭐 관련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죠. 뭐 오라클이나 어도비 같은 종목들도 1%가 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이 금융주들도 이 JP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하면서 사실은 뭐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들 보여줬고요. 전체적으로도 뭐 특별하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금융주라든지 소프트웨어 회사 그리고 뭐 대형 기술주들 반도체 업종들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은 다소 좀 완화되면서 미국 국채 가격 그리고 금값은 내렸고요. 뭐 좀 전에 이 금융주들 상승에 대한 이유였죠.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 3.1BP 오르면서 2.031%를 기록을 했고요. 뭐 금 가격도 1.7% 떨어지면서 이 1,400달러 선을 내주는 뭐 1,389.30달러를 기록하면서 6월 이후 하루 기준 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뭐 WTI 뭐 기준으로 원유도 1.1% 오르면서 원유는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그래도 미중 무역 협상이 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됐다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약해지고 이 증시에 대한 부분들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불거지면서 대부분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감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반복적인 일본 위협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의존도를 줄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지금 이 일본 수입이 절대적으로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이 IT 관련 종목들의 소재라든지 핵심 재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절대적으로 일본이 비중이 높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세 가지 소재, 일본에서는 뭐 발표한 게세 가지 소재였는데 이 포토레지스트가 이 사실 좀 상당히 좀이 대체 불가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단기적으로는 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본다라면 당연히 뭐 어느 정도의 방안은 마련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이 대체가 뭐 사실 90% 정도를 일본에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격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본이 지금 이 내건 이 제재 조치는 금지하는 게 아니라요. 한국이 이번에 수출 허가 취득 절차를 면제받는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를 들여올 때마다 매번 건별로 평균 한 90일 정도 걸리는 허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 그리고 수입에 대한 절차가 조금 까다로워지는 부분들이 이 국내 이 업체들, 특히 뭐이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 관련한 이런 업체들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하지만 이런 부분들, 국내 업체들 대비를 안 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뭐 대비를 분명히 좀 하고 있었고요. 이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이미 지난해부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비해서 2, 3개월 정도의 재고 물량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국내외 수입선을 다변화하면서 그리고 국산화에 뭐 가장 좀 중점적인 이 포커스를 두면서 좀 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에서도 이 니혼 게이자이 신문도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재료 등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뭐 탈일본 움직임을 야기할 수 있어서 이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는 중장기적으로 거래처 확보를 다른 쪽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도리어 이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일본 업체 자체가 조금 더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뭐 국내에서도 뭐 여러 증권사들 이 리서치에서도 이 자국산 국내 소재 비중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뭐 단기적으로는 타격이 있겠지만 확대할 계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뭐 분명히 뭐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뭐 길게 본다라면 특히 그리고 3개월 정도는 뭐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좀 대비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도체 주가도 사실은 그런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지만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도 이큰 폭의 움직임 뭐 보여주진 않았고요. 사실은 뭐이 부분이 없었다면 이 미국 증시처럼 좀 반도체에는 좀 크게 상승을 했겠지만 뭐 상승폭이 좀 제한된 부분이 있었지만 뭐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까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이 전체적으로는 이 반도체 업황 회복을 이 훼손할 만한 수준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2분기부터 반도체 디램 가격이 바닥을 치고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뎌지면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 자체는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반도체 업황 자체가 3분기부터는 뭐 거의 확정적으로 좀 돌아설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 업황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일본에 대한 소재 업종, 소재 수출을 금지하는 이런 부분들은 뭐좀더뭐 근본적인 뭐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이 증시에서, 주가에서는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미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중 무역 협상은 휴전에 들어갔지만 브렉시트와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위협이 올 하반기 리스크로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지금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기 전에는 뭐 가장 큰 이슈가 영국의 브렉시트였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워낙 격화되면서 이런 부분들,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사실은 한 발짝 좀 뒤로 관심이 멀어졌었는데요. 이제는 미중 무역 전쟁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면서 협상이 재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시장의 눈이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들 뭐 분명히 좀 영향을 줄 수 있죠. 예, 당연히 이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가 나온다면은 이 영국과 EU 국가 간의 관세 장벽이 부활하면서 영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상당히 좀 큰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관세가 단기 일시적으로 사실 좀 올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원래 자리로 좀 회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경제 규모를 가진 미국과 중국의 그런 뭐 분쟁이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노딜 브렉시트가 나온다라면은 시장의 충격 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난 5월 유럽산 자동차와 그리고 자동차 부품의 관세 부과 여부를 놓고 6개월까지 최종 결정을 미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산 자동차의 고율의 관세가 이 부과가 될 경우에는 EU에서는 뭐 이미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경고를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분명히 유럽 경제 그리고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럽 시장 자체는 자동차 시장 뭐 대부분의 글로벌 브랜드들 유럽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뭐 그만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유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미국도 그만큼 EU라는 큰 시장이 있어서 보복 관세가 나온다면 그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관세 부분에 있어서도 유럽에서 EU에서는 뭐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 함께 짚고 왔습니다. 바로 투자증권 여부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여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죠. 자,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 시작이 반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지난 상반기에 암울했던 시장이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인 상승으로 이어질지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썸머 랠리 가능성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7월 달의 움직임이 국내 하반기 시장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단추는 조금 엇박자가 났어요. 어제장에서 상승 출발했다가 막판에 되밀리는 무려 하락까지 마이너스권대까지 밀리는 코스피 시장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과연 그것은 오늘 장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자 이번 주 다음 주까지가 더욱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한마디 제가 본격적인 이슈를 점검해 드리기에 앞서 이재광의 나침판이라 해서 한마디 드리죠. 자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모든 것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고 공부를 많이 한 것이 결과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주식시장은 좀 더 예외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현재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주식차 좀 해보셨던 분이라면 이렇게 항상 시장을 점검해 볼 때 한번 매매를 완료하고 나서 한번 되짚어보는 점검의 시간을 가지실 텐데요. 점검해 볼 때 아 내가 세우는 원칙대로 할 걸 그거 참 미흡했구나 하는 느낌을 여러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그래서 올 상반기 동안 원하는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매매 사이클이 전 맞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렇죠? 새로운 것을 익히기보다는 여러분이 현재 알고 계신 것을 실천하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임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썸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 짚어주셨는데 수출 전망은 현재 좋지 않습니다. 수출 회복을 자신했던 정부가 사실상 상저하고 전망을 철회하면서 수출 부진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성장 전망이 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자, 지난 6월 달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반등장이기 때문에, 자, 그동안 움츠렸던 날개를 좀 펴라. 좀 공격적인 투자, 요구되고 있다. 투자를 하는 것은, 그렇죠? 약간의 그 은행의 예금과는 다르게 약간 공격적일 때, 배팅할 때는 배팅의 공격성도, 적극성도 뛰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반등이 본격적인 상승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이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시장에 호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도 참전 세계 시장은 동반상승하는데 국내 시장만 음봉의 모습으로써 뭔가 여전히 저 시장의 상승을 저해하고 있는 그런 요인들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중 하나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국내 경기가 너무 악화율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도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상반기 때 정부와 한국은행이 자신있게 말한 얘기가 상저하고다. 상반기에 좀 어렵더라도 하반기에 좀 좋아질 것이다. 여전히 2%대 중반의 성장률은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자신있게 발표를 했는데 꼬리를 확 내리고 있죠. 이제 정부 측에서도 2%대 중반 성장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 그 가장 큰이 상저하고가 이제 정부의 방침이 꼬리를 내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한국 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뭐냐? 수출입니다. 근데 이 수출이 7개월째 마이너스입니다. 지난 6월달에 수출 감소율은 전년 대비해서 무려 13%가 이상, 두 자릿수 이상 크게 감소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한 연간 6천억 달러의 수출 달성도 이제 불 건너간 것이 아니냐? 이제 정부도 포기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내비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반기에서도 이 수출 회복세는 사면 초과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미 국내 주력 제품인 주력 수출 품목이 반도체인데요. 이 반도체가 어제 여러분 뉴스 보도를 통해서도 알다시피 아베가 아주 뒤통수를 한대 때리는 중국에서는요. 트럼프한테 배운 짓을 그대로 써먹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볼멘 소리가 신문에 나올 정도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튼 국내 반도체 생산의 필수적인 핵심 부품 세 개를, 그렇죠. 수출을 규제하는 이런 조치를 당함에 따라 어제 삼성전자가 플러스 출발했다가 마이너스로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한국에 이 그동안 수출 그 절차를 간소해주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전격적으로 제외하는 그런 조치를 단행했죠. 우리나라 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잇따라 내놓자 여기에 대한 보복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미 중국에서도 자기들도 경제보복을 하겠다. 그에 맞다는 보복을 하겠다는 것인데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실천을 함으로써 어제 송영무 장관을 필두로 한 국내 정부 관계자들도 적극적인 대책회의를 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제 대책회의를 통해서 WTO에 적극적으로 제소하면서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는 의사를 천명했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인 그 분쟁이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일본보다는 국내 시장의 피해가 더클 것이라는 점에는, 그렇죠, 누구든지 이견을 달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2% 초반 달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2%대 돌파도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말씀해 주십시오. 썸머 랠리의 가능성은 그만큼 희석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 중에 하나는 뭐냐? 이미 이와 같은 상황은 국내 시장에 상당폭 반영됐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재는 반영률이 적습니다. 호재는 반영률이 커요. 그만큼 국내 시장도 투자 심리가 많이 안정됐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완성된 제품, 부품, 반도체 칩은 국내 삼성전자 SK그룹이 세계 1위입니다. 점유율도 50% 육박합니다. 일부에서 넘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품이라 할수 있는 밑에 서포트해주는 중소기업이, 그렇죠, 탄탄치 않다는 것이 사상 누각이라는 것이 이번에서 증명이 돼서 오히려 이것이 일본의 조치가 국내 부품 산업을 확장시키고 국산화율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국내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서다 보니까 D램과 D램 분야에서는요. 그런데 이 중국의 핵심 부품을 국내와 거래하는 것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이런 회사들과 거래하는 규모가 11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상당히 타격이 될 것이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으로 립서비스라든지 더 이상 악화 길로를 겪기보다는 어떤 경고성 멘트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또 국내 산업을 이번 기회에 대해서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부품 산업, 소재 산업이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 최근 수출의 감소 영향은 추가 상산하는 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해서도 투자자들께서 꼭 체크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좋게 보고 계시는 바이오 종목들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어제 유한양행의 기술 수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예, 말씀해 주신 바 같이 제가 제약과 바이오 업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 번 강조해 드렸죠. 투자들이 이거 수익 내기가 참 쉬운 업종과 종목입니다. 아, 최근 너무 어렵습니다. 아,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최근 같은 세계적으로 증시가 그래도 미국은 오늘 새벽구나 뉴욕 증시, S&P는 사상 최고가입니다. 나스닥도 1% 이상 급등하는, 어제 동남아 시장도 일제히 2%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국내 시장만 참 속이 터집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제약과 바이오 업체, 그래도 국내 코스피 시장은 지난 6월 달에 견조한 상승을 보였어요. 근데 코스닥 시장은 어우 뭐 참담할만치 급격한 하락을 지난 일주일 동안 보였는데 그 요인이 뭐냐? 코스닥 시장의 주력을 잃은 것이 바이오 제약입니다. 바이오 제약이 상승하지 못하면 코스닥 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이오 제약이 급락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연초부터 불거지고 있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의 검찰 조사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기가 그지 없는데 또 최근에는 코롱의 인버서 사태로 인해서 이 제약과 바이오 국내 신약 개발이 이거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됐고요. 또 하나, 최근에 또 HLB 사태, 삼성 임상이 실패했다,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한 번, 한 대 더 맞는. 그렇잖아도 그렇게 생태인 제약과 바이오 산업에 핵펀치를 날리는 타이슨의 주먹이 한 번도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제약과 바이오의 침체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엄청난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런데 가뭄의 담비라고 할까요? 유한양행이 1조 원의 기술 수출을 달성했다. 1조 52억 원입니다. 정확하게 1조 원의 기술 수출을 단행했다는 소식이 이제 바이오 제약 업종의 급등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일부 종목은 상한가까지 치솟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자, 이제 바이오 제약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부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 유한양행이 발표한 1조 52억 원의 기술 수출은요, 독일의 베일링거 일인게라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적인 제약사죠. 이 제약사와의 파트너십을 이용해서 기술 수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제품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유한양행이 발표한 것은 그 제넥신이라는 그 바이오 벤처 기업과 합작 투자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전일 유한양행을 필두로 해서 한미약품이라든지 제넥신, 셀트리온, 신라젠, HLB, 코롱 이런 종목군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기술 수출이 무산되는 임상이 삼상에서도 실패하는, 포기하는 그런 사태를 보였기 때문에 제약과 바이오 업체가 지난해와 같은 동반 상승, 동반 하락하는, 동반 급등하는 사태는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옥석을 가린다면 지금 제약과 바이오 업체 중에서도 실적이 수반되고 있고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 위축에 따라서 동반 하락했던 종목군들은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 악역적인 메리트가 크고 당분간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종목이 좀 옥석을 가리는, 그러니까 이미 단순히 성장성 이유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약과 바이오 업체 말고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목석을 가린다면 제약과 바이오에서도 하반기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자 오늘장 여전히 저는 상승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체크포인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전히 저는 매수 마인드 전략인데 왜 반등 장세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한 상승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코스피 시장이 얼마? 네, 2192포인트라는 점을 강조해드렸습니다. 이것이 이번 반등에서 꼭 돌파가 되어야 됩니다. 돌파되지 못한다면 다시 소강국면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설마는 엘리는 없다는 얘기죠. 자, 어제 국내 코스피 시장 종가가 얼마입니까? 2129입니다. 92. 한 60포인트 내외가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죠. 뭐 장중할 때 2140포인트를 넘어섰기 때문에 2150포인트 가까이 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 2-3일만, 3-4일만 상승해주면 이 저항 추세를 돌파하니까 2192포인트 돌파해보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닥은 제가 753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최근 조례과정에 따라 이걸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25포인트만 돌파된다면 코스닥 시장도 다시 상승 전환이다. 그래서 매수 마인드 전략, 주가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마인드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하면 뭐를 사느냐? 종목을 말씀드리기 앞서 오늘의 체크포인트 선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동향이 450전 상승을 했어요. 근데 1158원, 80전, 여전히 1150원대입니다. 안정화되는지 여부 체크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경제지표가 이번 주 저 굵직굵직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G20이 정상회담이 끝났기 때문에 7월 FOMC 회의입니다. 이 FOMC에서 금리를 25BP 인하하느냐, 50BP 인하하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자, 오늘입니다. 구매자 관리 지수 PMI가, 그렇죠? 발표가 되죠. 예. 네. 그리고 3일날은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되면 내일 모레입니다. 그리고 4일날은, 이거 독립기념일입니다. 독립기념일. 그래서 3일날은 반장만 열리고 4일날은 휴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본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큰 급락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급락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서 매수 마인드 전략을 펼쳐도 좋겠나 생각이 되고. 자, 5일날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발표됩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가 됩니다. 잠정치지만 이 실적, 삼성전자 실적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장이 반등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매수 마인드 전략을 펼치십시오. 물론 적극적으로 뭐 미수 배팅을 한다든가 신용 매수를 할 단계는 아닙니다. 상승 전환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추가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미 종목은 변함이 없어요. 낙폭 과대주. 네. 이것이 핵심입니다. 낙폭 과대주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죠.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 정부 핵심이죠. 그리고 중간 배당 같은 고배당 관련주. 그리고 또 하나 남북경영 관련주들. 남북경영 관련주들 이번에 히트했죠. 예. 따라서 이 남북경영 관련주들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여전히 물론 추격해서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나니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매수할 때 3등분의 매수 전략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장 초반에 한번 매수하고요. 내가 매수한 전체량의 3분의 1. 중간쯤에서 한번 매수하고 종가 무렵에서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번 장에서 아주 적절하게 배팅 또 분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 5월 달 같은 급락 장세에서는 벗어나면서 6월 달이 반등 장세였다면 7월 달 본격적인 상승 전환을 확인한 장세가 될 가능성이 없다. 제가 말씀드렸던 체크 포인트를 염두에 두시면서 과연 상승 전환하면서 썸머랠리가 지속될지 여부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여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이슈타임까지 모두 만나보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의 큰 이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바이오주의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청자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죠. 바로 HIV의 부정적인 임상 3상 결과인데요. 리보세라님의 경우에는 HIV의 주력 약품이었던 만큼 투자자들의 실망도 컸습니다. 하지만 이 임상 3상의 결과를 두고 의견은 분분합니다. HIV의 진영곤 회장은 임상 실패가 아니라 지연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경제TV가 단독으로 진양곤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은 2부에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주 HLB가 개발 중인 항암제 리보세라닙의 임상 결과에 대한 실망감, 이른바 HLB 쇼크로 HLB를 비롯한 제약바이오지의 급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리보세라닙의 임상이 실패했다라는 우려감까지 조장되면서 HLB와 계열사 HLB 생명과학 모두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진양곤 HLB 대표이사를 모시고 이번 논란의 진위를 가려보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에 주주 호소문을 통해서 진양곤 대표이사께서 직접 이 입장 표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리보세라닙 논란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리보세라닙의 임상 3상이 임상 실패다, 아니다 여부를 두고 투자자들의 우려가 계속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이번 임상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네, 투자자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그게 주가 급락으로 나타난 것. 이것은 아마도 저희 임상 결과에 대한 시장의 정의가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편안한 일반인의 언어로 설명을 드린다면 저 주주 호소문에서 밝혔듯이 0.8에서 1까지 나가려 했던 시도가 0.9에 머무른 거, 이게 전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워딩은 아마도 10한어가 지연, 이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출시하더라도 마지막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출시가 지연되잖아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그 탑라인 결과, 그건 결국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신약으로서의 가능성은 확인했다. 네. 하지만 우리가 당초 의도한 임상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네. 그래서 출시가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번 시장의 반응을 제가 보면 80점 맞던 학생이 90점 맞았는데 100점을 못 맞았으니 너는 0점이야. 네. 그래서 임상 실패야라고 규정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현재 저희 그 글로벌 3상에 대한 데이터들은 아직도 통계 처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나 지금 가장 중요한 지표 두 가지, 즉 전체 생존 기간을 얘기하는 OS, 네. 그다음에 무진행 생존 기간을 얘기하는 PFS, 이 두 개의 지표가 확정됐고 저희가 그걸 빠르게 발표를 한 것인데요. 네. 이 두 가지 지표는 사실 1차 치료제 시장, 암의 1차 치료제 시장에서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잘 나와도 네. 승인이 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두 개 지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저희가 기획했던 그 디자인의 목표에는 이르지 못한 게 좀 있다. 그래서 네. 출시가 지연될 것이다. 네. 라는 게 이번에 임상 결과의 발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메시지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신약으로서의 리보세라닙의 가치는 확인했다. 네. 하지만 시판화가는 지연될 수 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는 9월에 ESMO, 그러니까 유럽 종양학회가 네. 열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최종 데이터가 나온다고 또 입장문에서 밝혀주셨는데요. 네, 네. 이 발표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가지고 있고요. 데이터를 봤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본 데이터를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저희 리보세라닙이 이미 중국에서 5년차 시판되고 있는 약물입니다. 아무런 부작용이 보고된 바가 없고 네. 그 제가 본 결과를 기초로 판단컨대 리보세라닙이 중국에서 왜 그렇게 잘 팔리는지 네. 그다음에 리보세라닙의 효능을 입증하는 수많은 논문들 그다음에 임상 사례들이 그렇게 좋은 내용을 왜 보여주고 있는지 네. 그래서 리보세라닙이 글로벌 신약으로서 충분히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거를 확인하는 계기가 네.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통계 자료가 다 확인이 되면 네. 유럽 암학회 9월 말 예정인데요. 에스모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약간 선문답처럼 얘기한 리보세라닙의 가치는 확인하였으나 임상 목표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네. 확인 가능할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서 리보세라닙의 가치가 훼손된 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HLB의 현재 최대 주주시잖아요. 네, 지분 한 10%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HLB 생명과학을 비롯해서 계열사가 우량 계열사가 아주 많잖아요. 그런데 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경영권에 있어서 문제는 없으신 건지. 네. 그런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주회사인 HLB의 최대 주주가 저이고 네. 지분 한 10% 남짓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하지만
전혀 문제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경영권의 문제가 언급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경영권을 지키는 게 아니라 경영권을 놓더라도 회사를 키우는 거, 가치를 네. 증대시키는 거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네. 네. 문제 없습니다. 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앞으로의 임상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희가 두 개의 탑라인 데이터는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네. OS와 PFS. 나머지 데이터들도 지금 통계 처리 작업 중입니다. 네. 그게 확정이 되면 ESMO에서 이제 발표를 할 텐데 네. 그 전에 아마 이 확정된 자료를 가지고 FDA와 미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방향성을 논의하게 되겠죠. 네. 신약 개발 사례에서 유의성,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약이 효능이 있다라는 유의성은 확보는 했으되 다른 임상 디자인된 거와 부합하지 않는 저희와 같은 사례에서 대부분 네. 추가적인 어떤 유의성을 확보해서 허가 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례가 저희한테 굉장히 인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네. 방향성은 아마 한 달 정도 후 통계 자료가 다 확보가 되면 네. FDA 미팅을 통해서 정해질 걸로 네.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로 그 누구보다 그 상심이 클 HLB 주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신약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일들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런 일들은 한 번쯤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는 다행스럽게 굉장히 순항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이미 시판이 되고 있고 잘 팔리고 있는 약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 주주분들이 저희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셨어요. 네. 제가 설명회를 또는 기업 IR 하면서 현장을 많이 돌아다녔고 많은 분들을 만나 뵀습니다. 그중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이 봤고요. 이번 상황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건 그분들이 얼굴이 떠올라서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네. 근데 제가 보건대 별 문제가 없다면 확실히 신약으로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언제라도 만약에 이게 아닐 것 같다라고 하면 확실히 그때 솔직하게 이번처럼 아니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네. 제가 본 결과로는 리보세라늄은 훌륭한 약입니다. 네. 결국은 성공할 겁니다. 네. 아프시겠지만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HLB 진양곤 대표이사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설경제TV에서 단독으로 준비한 진양곤 회장과의 인터뷰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은 다시 2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